내가 당신과 결혼을 결심한 계기는? 제 생각에는 여행 갔다 와서. 여행 갔을 때. 일본 여행 갔을 때. 땡. 아니에요? 이상하네. 분명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때는 내가 아니야. 아, 이중인 게인가요? 그때 내가 아니야. 그러면은 하룻밤을 같이 보내고 나서? 아니, 죄송합니다. 인중 되실래요? 정답은 뭐죠? 밤에 헤어지기 싫어서. 아. 그러니까 여행하고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여행도 안 헤어지고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기분은 좋네요. 유튜브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 제가 한 생각을 들려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기억나요? 외모랑 그 영상에서 나오는 성격이랑 다를 것 같다. 아, 섭섭하네. 벌써 포기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봐요. 처음에 딱 보자마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내 입으로 말해요? 해요. 그래요? 세상에 이렇게 예쁜 사람이 있나? 비슷한데? 비슷한데? 이 여자랑 사귈 수 있으면 재미 없겠다. 맞아. 기억난다. 이 여자와 사귀는 남자가 누구일까 궁금하다. 왜 복식이세요? 방금 말한 대로. 내 머릿속에 그렇게 이 여자랑 사귈 수 있으면 소원이 없겠다. 딱 그런 생각했어요. 근데 그때는 진짜 현실이 될 줄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화장실 문 열고 멀리 보고. 그것도 상상 못했어요.